자, 볼리저밴드 상단 선택하고 올라갔다가 꺾이죠.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낮아지죠.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33,800포인트. 여기가 이탈. 이탈되면 네, 다우존스가 낙폭으로 가요. 네, 낙폭과 내려갑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아, 33,600이네요. 33,600포인트 이탈하면 낙폭으로 가요, 낙폭.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낙폭으로 가면 빠질 자리가 33,000까지 있습니다. 33,000.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도 지금 여기서 걸렸다가 지지 났다가 음봉 났죠. 네. 확실하게 다우존스는 밑으로 꺾이고 있는데 나스닥은 윗골이 되고 아직 중심선 위에 있습니다. 네. 얘도 떨어질 가능성 높겠죠. 다우가 볼리저밴드 하단 선까지 있으니까 얘도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건 이제 뭐죠?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자,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시장 되게 어려워요. 지금 저는 좀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뭐 추세는 상승이지만 이게 디커플링이 장난 아니게 심해서 스윙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3주 동안에 미국 시장 상승, 국내 시장 소외, 네, 미국과 디커플링. 자, 이것까지는 좋아요. 이거 좋은데 이제 미국이 하락하면 얘가 다우가 낙폭가대로 갑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조정이 오면 이 문제겠죠, 이거. 이러면. 네, 이렇게 되면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 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죠? 미국 시장 상승했을 때 우리 빠지는데 미국이 조정 나온다고? 그럼 우리나라 당연히 하락 가능성 높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가격 조정이나 박스권 장세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 조정이나 박스권이라도 이 3주 동안에 디커플링 했던 장하고 다르게 움직이면 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와 미국이 3주 동안에는 안 좋은 식의 디커플링이었다면 앞으로는 좋은 식의 디커플링을 기대 한번 해봅니다. 미국 시장 빠져도 우리나라 뭐 지수는 빠져도 종목은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이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볼게요. 근데 좀 되게 답답하고 좀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힘을 써서 뭐할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언제 정도 될지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안정화될 때까지는 관망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많이 물려 있으면 죄송한데 좀 갖고 있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미국 시장의 기술적 분석은 이제 많이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뉴스 이슈들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이 6월 미국의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죠. 미국 6월
비농업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가 업이 됐죠.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가 둔화됐지만, 뭘 한다? 미국은 금리 인상 지속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회에서 끝낸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더 올리면 이제 문제 되죠. 자,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는 이제 20만 9천 명이 증가됐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가 증가되면 호재이긴 한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고용지표가 좋으면 강력한 긴축을 해도 경제가 큰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지속해도 되는구나. 금리 인상을 지속. 그래서 이게 악재로 작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실업률이 있어요. 실업률. 근데 이게 실업률은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 실업률 원래 3.7이었거든요. 예측이 예상치 둘다 3.7이었는데 여기 6월이 0.1 감소됐어요. 실업률이 좀 감소됐다. 실업률이 좀 감소됐고, 이거 호재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최저임금이죠? 미국은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입니다. 이거. 시간당 임금이 0.36% 상승.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09까지 상승했어요.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지수 빠지죠. 지수는 하락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이 이렇게 계속 되는데 고용 지표는 좋다. 그러면서 경기가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물가 상승률. 2%죠, 2%. 2%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이 턴하기 위해서는 이제 7월 12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표의 발표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CPI가 3대, 뭐 3.9가 나오면 이하로 나오면 호재입니다. 예상치는 맨날 틀려요. 4.0입니다. 6월. 그래서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CPI가 상당히 중요하다. 3대 나오면 괜찮아요. 4대 나오면 악재입니다. 악재. 참고하세요. 예상치는 4.0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금요일 날 이제 리비안. 여기 10%대 급등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 오늘도 입꼬리 달고 좀 밀릴 수 있겠죠. 리비안 관련주, 뭐, 대원화성도 있고, 또뭐 있죠? 에코캡? 대장이 에코캡 같아요. 대원화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7월 달에 미국은 금리 인상을 0.25 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92.4%. 확률은 92.4%.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가, 국제유가 상승합니다. 유가 상승이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감산을 지속하죠. 네. 감산을 지속해서 그 유가는 상승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이제 전체적으로 네, 전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요번 주 일정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번 주 일정. 7월 10일 오늘이죠. 중국 6월 CPI 발표. 12일 중국 CPI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 6월 CPI 발표하고요. 13일 7월 13일 금통위 정례회의, 그다음에 7월 14일 네, 미국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거. 11 레벨. 그죠? 자, 그리고 호재적인 부분은 이제 호재 말씀드릴게요. 호재. 호재는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 근데 뭐가 상존하고 있죠? 긴축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월 7일 날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했죠. 자, 한번 좀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이제 어때요? 추세 꺼져 끝났잖아요, 이제 추세. 그죠? 추세 라인 때 그거 보면 이제 끝났잖아요. 여기가 저항이에요. 여기가 저항입니다. 여기가 저항이고, 그리고 하락으로 가겠죠? 제가 봤을 때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 높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게 뭐가 있죠? 보세요. 7월 7일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예요. 발표일이었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7월 7일 이전 3일, 실적 발표하기 3일 전에 고점 찍으면 밀리죠, 그죠? 고점 찍으면 밀려요. 그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으면 1번 한 번만 찍어보세요. 네. 자, 이해하셨으면 1번. 자, 이해했다, 1번.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오면 대부분이 발표하고 올라가는 주식도 있고요. 발표하고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충 답 나왔잖아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상승했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실적 나와봐야 올라가기 힘들어요. LG전자도 보세요. 봐봐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얘도 7일 날 고점 찍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7일이 뭘까요? 지수가 고점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긴 한데, 암튼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는 빠지는 경향이 더 많다. 실적이 좋더라도 실적 발표일 이전에 고점이 형성되거나 실적이 발표된 분봉에 섰다가 빠지는 경향이 한70% 정도 됩니다. 자, 그렇게 좀 알고 계세요. 그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 JP 모건, 네, 시티그룹 금융주 실적 발표했습니다. 금융주.
미국이에요. 미국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하는데 뭐 얘네들 움직여도 뭐 우리나라 은행주가 워낙 무거워서 별로 큰뭐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의 악재는 이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 근데 뭐 이거 이 악재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좀 과하게 시장에 새마을금고 악재가 시장에 좀 과하게 반영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국내 시장. 잠깐만요. 오늘도 이제 전체적으로 하긴 할 건데 좀 보수적으로 하세요. 네. 이게 크게 수익 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네. 크게 수익 나기 힘들고 지금은 사실 원금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자, 코스피가 2,526포인트 1.66 정도 빠졌고요. 지금 보면 개인, 기관, 네, 개인 투자자들 매수하고 있죠. 기관들 물량 다 받고 있어요. 외국인들 어때요? 다 매도죠. 매도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끝났잖아요, 그죠? 자, 고점이 낮아지고, 이거 보세요. 여기 지지될 줄 알았는데, 이게 내려가잖아요.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근데 코스닥은, 아니, 코스피는, 낙폭가대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매매를 할 거면 어떻게 된다? 최대한 오버나잇을 하면 안 됩니다.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게 좋지. 오버나잇 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 사야 되냐, 도대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해서 당일 매도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근데 이제 직장이나 수익 매매 하시는 분 힘들어요. 2440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지 마시고. 이쯤에. 2440에서 50. 요 이하에서 들어가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빠진다가 아니고, 스윙 투자자, 직장인 투자자 여러분, 주식을 사서, 이 파란색 선 밑으로, 매수해서 그때는 끌고 간다.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그냥 오버나잇 하면 계속 흘러내린다. 네, 흘러내립니다. 됐죠?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자, 이해했으면 7번. 자, 이해했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이해했으면 7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추세가 이제 지금 보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60일선에서 들어가면 별로예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여기 지지 안 됐죠? 아, 안 빠졌죠? 안 빠질까요? 빠져요, 얘도. 네. 결국 빠집니다. 시장을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기 힘들어요. 네. 이기기 힘드니까 빠지는 쪽으로 보시고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코스닥은 0.3 7% 똑같아요. 이게 수급이 안 들어오죠. 개인 반사가.
제가 얘는 820포인트 여기서 매수해서 스윙 투자자는 여기서 단타 10분은 상관없어요. 네. 단타 10분은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가 지금 보시면 매출 20조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이제 뭐 아까 보셨다시피 별로였죠? 빠지죠, 빠지죠. 영업이익이 8,927억, 네. 생활과전, 전장, 네. 실적이 좋아졌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가 부합됐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하향했습니다. 매출액은 부합. 영업이익 전망치는 네. 9,779억이었어요. 네. 8,000억대 나왔으니까 조금 빠졌죠. 뭐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네. 근데도 주가는 이미 좀 하락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실적 개판이죠. 알고 있었죠?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6천억. 네. 14년 이래의 최저다. 네. 이제 실적은 이제 언제 돌아오죠? 3분기부터 돌아와요. 3분기 이후. 이제 돌아오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되죠? DRAM 가격 상승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분기에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요, 중국 경기 회복, 그 다음에 감산 효과, 이게 3분기부터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감산했죠. 그 다음에 감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3분기부터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이제 모바일 쪽, 네, 모바일 사업부 여기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왜 좋아지냐면 이제 갤럭시 Z 플립, 네, 그 다음에 폴더블 폰 5. 네. Z 플립, 그 다음에 폴더블 폰 5가 출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모바일 쪽 사업이 3분기부터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감산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쪽. 자, 그 다음에 일본 정부 오염수 자체 보고서 발표했죠. 네. 기준치에 부합하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하림, 피코그램, 그 다음에 대정화금 이런 것들이 관련주예요. 근데 이게 안 움직여요. 예전처럼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이 주식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아요. 하림 보세요. 안 움직이죠. 피코그램 안 움직이죠. 대정화금은 이제 재료가 두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원전 파괴에 따라 폭발을 러시아군이 할 수 있다. 그죠? 그거 관련해서 안 움직입니다. 전혀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호재적인 뉴스가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재료주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잘 안 맞습니다. 뭐가 제일 잘 맞죠? 지금은 당연 양봉 매매 검색기 이게 제일 잘 맞아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잘 안 맞는 장세다. 네. 자.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국제 기준 부합을 확인했다. 얘기 나오죠. 그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조만간에 방류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생선이나 이런 것들 안 팔리겠죠.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또 이슈는 이제 앨런 재무부 장관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대중 고관세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 요거를 이제 논의할 건데 이미 이거는 또 주가에 좀 반영됐죠?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미 좀 올라갔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급등하고 그런 게 없어요. 네. 아, 순근순근 좀 하니 안녕하세요. 그래서 미중의 그 갈등 부분이 미국과 중국 갈등 해결 여부 안 되겠죠? 저는 더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슈들은 그냥 좀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자, 중국이 소비 활성화 발표했죠. 아, 발표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관련해서 뭡니까,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겠죠, 중국. 소비 활성화. 근데 이것도 이제 움직일지는 애매하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일정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이랩, 센서뷰, 공모 청약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거 있네요. 대통령, 리투아니아, 폴란드만. 리투아니아 폴란드 방문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좀 오늘 그러니까 방문하는 거에서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방산 문제 논의는 없는데 폴란드 하면 이제 방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를 순방할 적에 방산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 관련주 움직였죠. 관련주 상승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축. 10일부터 15일까지 나토 정상회담 폴란드 참석. 그죠? 이 나토 정상회담 때문에 가는 거예요.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허브. 기업 간담회 예정.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면 그 최근 대장은 뭐예요? 3부 토건이었죠. 네. 3부 토건. 근데 예전 대장주도 있죠. 뭐 현대 에버다임 뭐 유신 뭐 이런 것도 안 움직입니다. 네. 3부 토건이 대장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산 네트웍스, 네, 다산 네트웍스 뭐 이런 것들이 관련주입니다. 국보, BYD 요거는 이제 15일 정도잖아요. 10일부터 15일. 그 15일 이후에는 이제 재건주 힘들겠죠. 15일 이전, 제가 봤을 때한 13일 정도?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제 리튬 관련주도 상승했죠. 리튬. 8월 1일부터 중국이 광물 수출 제한. 네. 중국이 희귀 금속 추가 수출 가능성. 그래서 금양, 아원에너지, 포스코 엠텍, 2차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제 수선화 리튬의 의존도가 이 수선화 리튬 관련주예요. 이거. 왜냐면 이게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도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C1, 뭐 이런 것들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 핵심, 제가 이제 주말에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특별하게 지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테마는 이제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근데 재료가 강하진 않아요. 네. 재료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네, 동시호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일정 중에서 일정들이 다 있는데 좀 다른 거는 좀 약합니다. 네. 다른 건 약하고 아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출근하면서 보니까 이게 주말에 제가 이제 발굴을 했는데 뉴스에 나와서 아좀 아쉽긴 해요. 오늘 장 시작하고 뉴스에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이번 주에는 아스파탐 관련주, 요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얘들도 보면 대장만 가면 대장주만 상승. WHTO에서 아스팝 탐의 발암물질 EB군 분류. 요게 이제 설탕에 비해서 200배 달다. 네. 그래서 이거 언제 하냐? WHO. 14일 날 합니다, 14일. 아이고, 14일 날. 네. 설탕보다 200배 달다. 네. 근데 요 관련주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주식인데, 이거 외에는 이제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잠깐만요. 대장이, 다른 거볼거 없습니다. 다른 거. 뭐, 보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안 움직여요. MSC. 네. MSC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얘는 테마가 좀 약해요. 그래서 대장하고 막 2등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대장주와 2등주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 참고하시고. 자, 잠깐만요.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뭐 효과는 없습니다. 잠깐만. 다른 주식들은 오늘 그리고 오전에 매매는 지금은 이제 검색기 매매. 이게 최고다. 검색기 매매가 최고예요. 여기 보면 오전에 여기. 검색기 매매가 제일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오버나이트 하면
힘들어요, 지금은. 네. 잠깐만, 이거 한번 적어놔야 되겠다. 아, 이거 매매할 건 아니고요. 이제 좀 보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종목들이 조금 보고요.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일단은 이제 리비안 관련주들이 뭐 에코캠이 대장이에요. 다른 거는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조금 더 볼게요. 재료주 종목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회귀금속 수출 규제. 뭐, 안 됐으니까. 네, 히토리 관련주도 또 움직일 수 있겠죠. 포화엔지니어링. 잠깐만요. 다스코. 세종텔레콤. 포메탈. 암튼 빠질 거예요. 네. 앨런 미국 재무장관 빈손으로 귀국. 미중 무역 협상 결렬. 새벽 3시에 나왔네요. 그럼 똑같아요. 이제 회귀 광물하고 또 유니언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도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오전 시초가는 뭐 제가 봤을 적에는 전쟁 관련. 그다음에 리비안 관련주. 뭐, 요렇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 별로예요. 잠깐만요. 자, 이제 동시호가 좀 흐름 좀 지켜보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이제 안 좋아요. 네. 하락으로 갈 거예요. 자, 동시효과 보겠습니다. 근데 뭐 크게는 지금은 시초가 자체는 크게 하락은 안 하네요. 코스피 0.15 코스닥 0.13 하락 출발합니다. 어이구야. 삼성전자 1.1% 상승. 똑같아요, 지금. 에코 형제들 1.6% 상승. 네. 상승합니다. 다른 것들은, 잠깐만요. 다산 네트워크스 스레드 관련주 움직이고 좀 희한하네요. 리비안 관련주 올라오죠, 그죠? 넥슨 게임즈 스레드 관련주, 그죠? 지금 동시호가가 한 10분 남아 있어서 가짜예요, 가짜.
네, 아, 유리진님 안녕하세요. 가짜입니다. 스테인리스. 지금 또 구리값이 또 올라간다 그래서 뭐 2구산업 뭐 이런 것들. 와이즈보드, 스레드 관련주. 지금 일단은요, 가짜라서 그냥 뭐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ST판. 그다음에 하락. 제약주가 이제 태고 잡히네요. 하락에. 제약주 잡힙니다. 제약주, 그 다음에 2차전지 재활용. 카카오. 카카오 그룹주. 그 다음에 게임주. 하락입니다. 하락. 셀트리온 그룹주 하락인데요. 바이오주. 바이오주도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오늘 시초가 예상은 크진 않아요. 시초가 예상 크지 않은데 메타버스 관련주 하락. 하락이 좀 커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수는 어저께의 금요일날 시장 대비해서 크게 안 빠지는데 시초가는 지수 하락보다 두세 배 큽니다. 크게 하락하네요. 평균 종목들이 마이너스 한 2%대 이내에서 시작하네요. 특별한 그냥 일반적인 주식들은 마이너스 한 2%대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멜파스 공진. 아, 넥슨 게임즈가 좀 움직이는 신기하네. 넥슨 게임즈는 이제 네, 신작 출시 블루 아카이브 8월 3일 날 요거 때문에 올라가네요. 신작 게임 혼자만 올라가요? 건축자재. 스틱인베스트, 다산네트웍스. 오늘 그 리비안 관련주는 갭이 떴다가 이게 또 음봉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번처럼. 여기잖아요, 그죠? 그죠? 참고하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장 시작 5분 전입니다. 스틱인베스트 창투사 관련주. 피엘옵텍스. 2등이 대환화성이에요. 그죠? 리비안 관련주. 삼진제약. 자동차 부품주도 조금 강합니다. 화장품.
케이크 하나 이제 매각 이슈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좀 약해서 낙감이 네. 네, 나는 난님 안녕하세요. 자, 장 시작 4분 전이고요. 시장 지수는 크게 안 빠집니다. 지수 크게 안 빠져요. 네. 지수는 크게 안 빠져요. 근데 종목은 네, 많이 빠져요. 종목이 좀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갖고 계신 거에서 개인적으로 보유 주식 중에서 마이너스 2% 넘어가면 이거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시장 대비해서 마이너스 2% 그냥 거의 한 1%, 1.5% 하락이면 시장만큼 하락하는 겁니다. 자, 지수 하락이 이제 시작되면서 좀 하락폭이 좀 커져요. 네. 하락폭이 좀 커집니다. 아이고. 네, 문자 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자, 8시 57분입니다. 8시 57분. 코스닥은 0.25 하락하고요. 코스피는 0.17 하락합니다. 오늘 시가가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강보합이 시작해서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모멘텀이 별로 없고, 네, 특정 주식에만 쏠림 현상이 좀 있어서 네, 별로입니다. 네, 라인 김님 안녕하세요. 자, 잠깐만요. 멜파스, 와이즈모드. 오늘 스레드 관련주가 좀 강하네요. 스레드 관련주. 아침에 스레드 관련주하고 리비안 관련주 강합니다. 하락은 이제 별로 안 남았다. 오늘 스레드 관련주 강합니다. 시가. 여기 스레드 관련주 잡힐 것 같아요. 3초 전입니다. 다산 잡혔죠? 6.68 다산 잡혔어요. 잠깐만요. 일단은 갭이 뜹니다. 뜨고
자, 한번 좀 봅시다. 저 레이라는 구독자님은 네.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집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자. 야, 그나마 양곡 나오네요. 세종 메디칼. 저희 시티. 이게 양봉에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현대바이오. 오늘 게임주가 조금 반등 나오네요. 게임주. 살짝 나오네요, 살짝. 그죠? 음봉 전환됐죠? 바로? 네. 오늘 게임주에서는 이제 대부 시스터즈가 좀 강하네요. 대부 시스터즈 좀 강. 미스터 블루.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면 329를 선물이 이탈하면 조금 빠질 거예요. 에밀리 F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음봉 전환돼서 빠질 거예요. 미스터 블루. 네, 바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스텍 라이콘. 아, 이게 삼성전자 빠지니까 또 빠져요. 양봉일 때는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가는 척 하면서 빠지죠. 잠깐만요. 에코. 삼성전자가 이제 꺾이고 있고 이제 에코나 에코프로가 꺾이면 코스닥은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나마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조금 강하네요. 네, 조금 강합니다. 더 빠질, 선만 더 빠질 것 같아요.
미스터 블루. 조금 더 지켜볼게요. 아니요. 야, 오늘 5호장에 저 업수 쪽에 요 61선까지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봅시다. 코스닥. 코스닥도 이제 조금 밀리죠. 지수 영향 받아요. 또 빠집니다. 선물 또 빠져요. 삼성전자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트나이 소프트웨어 다산 이게 오늘 선물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삼성전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삼성전자 빠질 자리잖아요. 봐봐요. 보면 자 여기 선물에서는 선물은 일단은 이제 121선, 61선과 121선 근처에 있고 얘는 61선 위에 있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지수가 종목보다 약하죠. 약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뭐 61선에서 지지가 나오더라도 길쭉 반등해서 또 빠져요. 그 얘도 이제 61선 맞고 또 빠지겠죠. 수익 관점에서는 여기 61선 이때 주식 사서 오버나잇 하면 안 돼요. 빠져요 또.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선물 밑꼬리 달았죠. 오전에 갭 떠서 여기 들어가신 분 양봉일 때 바로 손해고 그 다음에 또 양봉 나오죠. 양봉 나올 때 사면 안 됩니다. 양봉 나올 때 사면 안 돼. 삼성전자가 여기서 여러분들 반등 나와서 전고점까지 치고 간다는 뭐 확신이 있으면 주식을 사셔도 돼요. 지수도 갈 거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면 사면 안 됩니다. 오버나잇 해봐야 힘들다. 종목도 개별 종목들이 힘이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지금 되게 힘든 장이에요, 여러분들. 물파스. 제 얘기 듣고 관망하세요. 관망하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네, 어차피 뭐 지금 들어가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수익 내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시장이 안 바뀌잖아요, 계속. 게임주가 조금 있는데, 이게 해봐야 뭐 1%, 2% 왔다 갔다 하다 끝나요. 1%, 2%. 지금은 이렇게 이제 1% 올라갔다가 더 빠지고, 1, 2% 올라갔다가 더 빠지고, 계속 빠져요.
그리고 지금 이게 돌아가려고 그러면요, 수급이 좋아져야 되는데 수급이 안 바뀌어요. 네.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끝나야 되는데 매도가 안 바뀌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매도예요. 네. 트위터 대형마 메타 스레드 1억 명이 육박됐다고 하네요. 와. 한 가지 호재는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바닥 찍었다. 이게 호재네요. 그거 외에는 뭐큰 호재는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매매를 최대한 하지 마시고 잘 버텨주세요. 자, 오늘 관심주 받고 싶으신 분들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관심주 받고 싶다. 7번. 네, 오늘 관심주 받고 싶으신 분 7번. 네. 네, 관심주. 요거 관심주는요, 여러분들, 저희, 유료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 하나 좀 오늘 드릴게요. 네. 손절가, 목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게 원래 유료 회원님들 주식과 이게 무료 회원 주식, 겹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금감원에 물어보니까 겹치면 안 되는데, 공지하고 하면 괜찮대요. 무슨 얘기냐, 봐봐요. 금감원에서 우리 교육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유료 종목이 좋아서 유료 회원이 보유하고 있다. 공지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지하고, 어차피 추천도 아니고, 추천도 아니고요. 관심주라서 아셨죠? 오늘까지는 이제 관심주만 좀 알려드리고 자, 오늘의 관심주는 유료 좋아 보인다. 유료 회원 보유 주식입니다. 이렇게 공지하면 괜찮아요. 공지. 자, 이제 준비되신 분들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준비됐다, 7번. 아, 우리 하지 맙시다. 저 이상한 글 써서 안 할게요, 안 할게요. 하지 맙시다. 비추님께서 물 먹었나? 그 정도? 아, 그럼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비추님께서 이물 먹었나? 이렇게 글 써갖고 안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강합니다. 게임주. 게임주 강합니다. 자, 잠깐만요. 선물이 양선 전환됐습니다. 오늘 조금 좀 다르네. 자, 잠깐만요.
게임주가 조금, 근데 이게 지금 워낙 이게 1, 2% 올라갔다 다 빠지는 거라서. 자. 나스, 셀리다, 비트나이, 홈캐스트. 자, 선물 올라갔다 다시 빠져요. 기다리세요. 다른 거 합시다, 다른 거. 다른 거. 네, 다른 거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소금 관련주도 조금 움직이네요. 제가 이거 채널에서 잠깐만요. 아까 오전에 요거 말씀드렸던 거좀 움직이네요. MSC 좀 움직입니다. 이게 종목들이 좀 올라올 적에 뭐 2, 3% 이렇게 올라오면 별 의미 없고요. 팍팍 올라야 돼요. 팍팍 올라야 됩니다. 아, 비춘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그런 걸쓸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걸로 하려고 해요. 다른 거, 다른 거. 섬에 빠지죠? 이게 선물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지금 추세 자체가 빠지는 추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살라고 하더라도. 잠깐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걸로. 조금 볼게요. 좀 보고 합시다. 저 레이라는 양반은 그 싫으면 안 들어오면 되지. 근데 참 희한해요. 이제 본인이 듣기 싫은 방송 와서 뭘 글을 그렇게 쓰시는지. 그냥 집에 가서 쉬시면 되지. 아, 이거 그럼 할게 별로 없는데. 우리 그럼 저번에 한거또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 우리 저번에 한거또 합시다. 안 되겠다. 아이, 종목이 없어요. 우리 저번에 잠깐만요. 관심주.
저번에 관심주가 잠깐만요. 뭐야? 저번에 관심주 다시 할게요. 안 움직인 거. 아, 여기는 원래 그런 데입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가 아니면 여기 지울게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드릴게요. 자, 우리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언제 한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언제 하는지 기억 안 나요. 자, 7월 10일 이심주. 이거 저번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우리 유튜브하고 저희 유료 회원하고 동시에 좀 매매했던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세종 메디칼이네요. 세종 메디칼. 이게 지금 다른 게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 캡처 해놓을게요. 게임주가 요즘 좀 살짝 움직이네요. 세종 메디컬은 이제 한 3일? 네. 한 3일 안에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힘들 내시고, 네, 관리들 잘 하세요. 선물 쫙 빠지네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물이 이렇게 쓸때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잠깐만요. 그다음에. 332. 오늘 여러분들 핵심은 332가 지지되냐 안 되냐인데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빠질 거예요. 수익 관점으로 빠질 겁니다. 27. 그리고 철저하게 그날 이슈가 안 되는 주식들은 못 가요. 네, 참고하셔야 돼요. 그날 시장에서 이슈가 안 되는 주식들은 못 갑니다. 그냥 못 가요. 잠깐만요. 삼성전자 0.5%, 에코는 이제 음봉 전환되려고 합니다. 에코프로 BM. 지금 여러분들 주식이 뭐 1%, 3% 밑으로 상승하는 애들은 지수가 꺾이면 언제든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한3% 올라간다.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지수 대비해서 강해서 좋긴 한데, 완전히 전환되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섬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조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양봉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 사면 안 돼요. 양봉 나오면 사면 안 됩니다. 이거 깨지잖아요. 깨지죠?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만약 이렇게 올라가도 스윙에서 여기 자리가 여기까지 빠져요, 여기.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사실 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1차 사고, 여기서 2차 사고, 분할로 사시는가? 안 돼요. 지금 주식들 보세요. 막 4%, 5% 올라갔다가 선물 빠지니까 4% 올라갔던 거 지금 1% 내려오잖아요. 지수가 안정화 안 되면 못 가요. 알고 계세요. 안정화 안 되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올 때330뭐 4까지 올라왔다. 또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또 이제 쭉 그냥 쭉 3, 4% 마이너스 하는 거 그냥 쭉이에요. 그날의 주도 테마 아니면 쭉쭉이에요. 쭉쭉 그냥 사면 빠져요. 못 가요. 못 가. 못 갑니다. 네, 이거 제가 얘기한 기본 전제들을 머릿속에 깔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아셨으면 7번 한번 좀 눌러보세요. 자, 지금 이제 에코 영재 마이너스 전환되려고 하고요. 삼성전자 0.5% 하락이에요.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어설프게 2% 4% 올라왔다가 선물이 저점 까지니까 다시 강보합으로 내려오고 더 빠져봐요. 그러면 다시 음봉돼요. 네. 안 됩니다. 아침에 그날 주도 테마주를 단타 치는 거 외에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장이에요. 힘든 장입니다. 언제 돌아갈 거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그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막 무지하게 힘들어요. 시간이 길어서 무지하게 힘들어요, 무지하게. 그냥 빠질라고 그냥 확 빠지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듭니다. 우리 오전에 여기서 이제 가는 척 했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보면, 아, 이제 가는구나. 근데 여자 없어요. 못 가요. 또 올라오면 또 여기까지 올라오겠지. 또 여기서 주식 사면 또 밀리는군. 삼성전자 추세가 이탈돼서 그 다음에 이제 에코 프로 BM도 이제 음봉 전환 됐어요. 봐봐요. 이제 코스닥 쪽도 이제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봉 뭐4% 이하의 양봉일 때 들어가면 여지없이 지수 하락하면 맞아요. 그냥 하락 맞아버리니까 지금 최대한 네.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 관망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 선물 빠지는 거 보세요. 더 빠지지.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시면 적극적으로 피해를 봐요.
네, 그런 거 갖다 주셔도 괜찮아요. 네, 에코 단타 괜찮습니다. 차라리 단타 치는 게 나아요, 지금. 드디어 제가 얘기했던 유신이 좀 움직이네요. 유신. 유신이 상승하네요. 양봉이 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봉이 다 쫓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텔레그램 채널 여기 들어오세요. 저 요쪽으로 해놓게 사진 찍어서 텔레그램 채널 좀 작게 해야 되겠다. 미스터 블루 저번에 드렸던 거 아, 너무 약하네요. 시장이 너무 약해. 주도주에서 단타 쳐도 됩니다. 차라리 지금은 주도주에서 단타 치시는 게 좋아요. 댄스바이오 미스터 블루. 유신도 한 4.5%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뭐5% 이상 막 넘어가야 뭐 시세가 이제 뭐 연결되지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지수에는 맞습니다. 소프트캠프 GS 글로벌 소프트 소프트캠프도 저기 스레드 관련주라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잠깐만. 스레드 관련주가 소프트 캠프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도 지금 스레드 관련주뿐이 안 움직여서 광물 PK홀딩스 비트나인도 지금 스레드로 움직이네요. 비트나인 잠깐만요.
단타 하실 거면 이 스레드 관련주에서 안 움직이는 애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K는 별로. 소프트 캠프, 키네마스터. 스레드 관련주 중에 하실 분이 이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아셨죠? 스레드 관련주 하실 분들은 이둘 중에 하나예요. 문자 하나 드릴게요. 잠깐만요. 2M 플러스.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좀 움직이긴 하는데 되게 약하게 움직여요. 유신이 좀 세네요, 오늘 유신. 재건주로 좀 넘어가네. 사인 잠깐만요. 그리고 저희 19시 50분에 당첨자 발표합니다. 네. 잠깐만요.